3.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가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장희국 교육감을 비롯해 100년 전 3.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광주 수피아 여자학교 학생들과 광주 지역 교회 목회자 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 그리고 독립횃불 점화식이 이뤄졌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은 실제 3.1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2.4km 구간을 걸으며 태극기 퍼포먼스와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